그 동네엔 마주쳐선 안 되는 한 할머니에 관한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요란 노란 우비를 노란색 걸레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 이모차 할머니 무섭고 이상한 사람. 손에 노란색 수건을 쥔 채 밤낮 없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수상한 할머니. 등록해가지고 출근 전에 항상 갔어요, 새벽에. 근데 그쪽에서 맨날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세요? 노란 걸레 있잖아요. 좀 달려고 이렇게 때리려고 이런 스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저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기로 위협을 하는 할머니. 두려운 마음에 소영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는데요. 나한테만 그러나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좀 글을 올리고 했는데 일명 보행기 할머니라 불리는 여인은 지역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공격 대상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는데요. 저희 집에 친구랑 같이 오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마주쳐서 저는 위로 도망쳤는데 친구는 올라갔고 가도 보냈어. 그날 이후 공포가 되고 말았다는 학교길. 이리저리 보행기를 밀며 돌진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다는데요.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집요하고 끈질기게 위협하는 무서운 할머니. 그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 사람 저랑 신고 많이 했어. 싸우기도 몇 번 싸웠어. 근데 버리 신용내서 그 아줌마는 말을 안 해. 사람도 막 그냥 피해다니면서 대답하니까. 무거운 짐을 실은 보행기를 밀며 넓은 인도를 두고 굳이 기둥 뒤를 지나가려는 할머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 아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공격적인 손짓을 한 할머니는 건들지 말라고요? 아, 비키라고요? 애꿎은 수건에 화풀이를 하곤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 뒤 할머니가 향한 곳은 한 상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며 창문 안을 유심히 살피는 할머니. 심지어 어디선가 받침대까지 구해와서 곳곳을 수색한 그녀는 옆 차량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요. 차를 창문을 들여다보시고 차를 닦는다거나 뭔가 차를 때린다거나 하시고 저기 안 빠는 걸레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름때 묻고 네. 돌멩이 의지로 보면 기스만 묻고 그다음에 땅바닥에 치면 돌멩이 묻고 하니까 그 묻은 걸로 긁으니까 기스가 그런데 지켜보는 이웃들은 지금 불쾌함보다 불안함이 더 크답니다. 못 보고 저희가 출발할 경우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저희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할머니도 다치시면 안 되니까. 벌써 수년째 차량 주변을 맴돌고 있는 보행기 할머니. 비 내리는 밤에도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 주행하는 차량에 돌진하는 일도 여러 차례. 위험천만하게 차도를 가로지르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왜 그러세요? 어느 틈엔가 다가온 할머니가 제작진의 차 안 곳곳을 살피곤 다시 멀어져 가는데요. 할머니, 제 차 왜 막 보시는 거예요? 안을 왜 보시는 거예요? 이대로 할머니의 사연은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의 모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